아, 추워. 잘 가세. 깡패. 마디야, 어서 와요. 하지마르동님 어서 와요.
아, 이게 치킨가요? 진짜 이 치킨 새벽 6시에 킨 적도 있었는데. 하고 있으니까 아 시간 되면요? 알겠어요. 19일 며칠이죠? 19일이면 오늘 며칠이야? 12월 4일, 5일, 금요일이네. 지워주고 진짜 오랜만이야. 이게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하여튼 이 게임 미쳤어. 좋댔네. 좋댔구나. 이 꼬라지가 왜 이래, 이거. 어우, 큰일 났네. 어, 와, 뭐야! 좋댔네. 개꼬였다, 씨. 와, 꼽네. 와, 꼬였어. 이거, 잠깐만. 어? 아이 꼬였어. 아이씨 좋던데 무기 쓰레기고. 아 다 쓰레기네. 아 좋댔어. 아 오클 못할 수도 있다 이거. 어 심각하다.
오케이 에너지. 어우 DL님 의리. 네 의리 챙기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별 원래 안 맞던 거에서 맞네. 아 아까 그 전기 찢으면 정말 거의 처음 맞아본다. 이 게임은 한 일에 말아볼 적이 없네. 아 뭐야 이거. 어 좋겠네. 피 너무 없네. 아 좋겠어. 이거 피 없다. 몸살해야 돼. 아 씨.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살짝 당황스러워. 내 오라는 플레이가 아니야. 오, 나 빠질 뻔했다. 아, 미친네. 이점 맞지 말자. 됐어. 여기서 잘해야 돼. 아, 오! 아, 뭐야 이 자식. 아, 저 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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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쥐진다 이 자식아. 어 존나 까불어 저거 씨. 아 오랜만에 하니까 AB 쓰는 화염도 다 까먹었네. 아이씨 진짜 AB 질러야 되는데 좋겠다 이거. 아 못 깰 수도 있다 이거 심각한데. 아이씨 어 잠깐만 씨. 어 뭐야 뭐 이거 왜 먹어.
오, 그 오겠어. 역시 그래. 네, 선은지님 오세요. 됐다. 어씨. 틀릴 뻔했어. 역시 마이스 아팟. 장난 아니네. 틀릴 뻔했다. 네, 플레임이 제일 좋은데 이게 참. 네, 플레임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때부터 무기를 바꿔야 돼요. 아까 같이 죽을 동 말통하게 되면. 네. 솔직히 여기에 나오는 무기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거 하나, 가이드라는 약간 유도탄 형식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제일 나빠요. 그거 별로 없었대. 그거 빼고는 뭐 다 필요한 종류. 오케이. 아 뭐야? 왜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하면 제가 오늘 좀 많이 설툰데 원래 안 맞는다는 생각 가지고 해야 돼. 안 맞는다는 생각. 거의 맞으면 골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데 한두 대 맞아도 괜찮아. 약간 이런 식의 액션 게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안 맞는다 플레이 맞으면 무조건 AB. 그러니까 맞을 것 같으면 그 맞는 타이밍이 있거든. 이걸 알아야 돼. 좀 많이 해서 아는데 무기 활용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무기 막 써버린다고. 무기를 막 쓰라고 만든 게임 절대 아니거든요. 끝났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야, 끝났네. 야, 레이저 필요 없어. 네, 사실 토끼님 오세요. 오케이. 얘네들 맞다리 맞다리. 에 말은 누구나 그렇게 못합니까? 에 말은 누구나 저렇게 할 수 있죠. 저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성 있게 얘기하느냐가 힘들지. 맞죠? 저렇게 추상적인 말이었습니까 세상에. 저래 말을 누가 못해요. 맞죠? 저 초등학생 때 할 줄 아는 말인데 한 것만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저런 말은 아무 쓸모 없어요. 게임을 공략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 없는 말이에요. 아 이거 알림이 계속 뜨네. 그만 또 아프리카 알림이 겁나 뜨네 이거. 알림이 내 해제시켰는데 이거 다시 또 생겼나 보네. 아 뭐야 이거 하면 어떻게 클릭해야 돼. 복잡하긴 한데 씨.
해보면요 제가 다시 남길걸요 아마. 다다다다다다 좋았어. 어? 어 뭐야 레이지 안 바꿨네? 무기 세팅 안 했군요? 알림이 돼. 대가사 나 지게차 뽀개 주고 연습 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만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좀 센스나 어떤 컨트롤이 좀 많아야 돼요. 다른 고전 게임처럼 막 연습만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그런 게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략을 할 때 야비는 없어요. 이 게임 야비는 없어.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야비를 써서 깨잖아요. 보통 방송에서도 BJ분들이 야비를 써서 깨는 거 보여주고, 근데 야비는 여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떤 그 뭐 제자리 앉아가지고 와리가리 건다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역량을 발휘해서, 네, 센스를 발휘해서 깨야 된다는 게 이 게임의 참 여러분들이 그 낙원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좀 어디 하나 좀 쉬어 편하게 쉬어 가고 싶은데 그런 데가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게임 좋아하세요? 디얼님? 좋아하십니까? 보통 이 게임 좋아하는 하대 하진 않는 사람도 많죠. 아 메카닉이나 건프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참고로 이걸 예전에 모델링 해가지고 캐드로 만든 적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모델을 지금 자료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타일 날라가기 싶은데 근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누가 2년 전이네. 재미있어 보이기만 하진 않죠. 여러분 특징이죠. 여러분 동종특이죠. 재미있어 보이기 절대 하진 않죠. 재미있어 보이는데 하진 않아. 에이 안 믿어. 나는 말로만 하는 거 절대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님같이 얘기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럿 봤어요. 말로만 주저리지 않은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행동으로 뭔가 딱 보여주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봐봐 저게 안해봤던 소리야. 제목을 모르는데 어떻게 딱 걸렸어 나.
아, 이게 처음 본다고요? 나 이 게임 그 자주 보여줬는데. 와! 됐다. 존나 어이없네.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뭐 제가 몇 달 동안 자주 안 보셨으니까. 야, 와, 나 죽을 뻔. 봤죠? 방금 전에 공격 연속 두 방만 맞으니까 피 다 떨어지는 거. 한순간에 저렇게 된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안 맞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려. 좀 황당하네. 아, 저 자식, 씨. 까부지마. 네, 초심으로 간다니 별풀 500개로 펜가이 고맙습니다. 네, 의리 펜가이 고마워요. 자, 점수 좀 뽑을게요. 모르니까 이 게임 제목 말씀드릴게요. 이 게임 제목은 이 제목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키판에 따라 제목이 갈리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었으니까 일본판의 기준으로 제목을 잡아야겠죠. 이 게임 제목은 일본판 기준으로 파워드 기어, 파워드 기어. 그리고 세계판은 아머드 워리어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판으로 했을 때 파워드 기어입니다. 세계판은. 예, 파워드 기어. 어차피 안 해요. 해보면 나한테 욕할 거야. 재밌으면 해보긴 한데, 지금 이런 플레이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스피님 오세요? 이런 플레이 기대하지 마세요, 자꾸. 지금 제가 하는 어떤 방식에 0.0001%도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자신의 어떤 플레이 가능성을 제로 베이스로 끌어놓은 상태에서야 근데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게임 하더라도 어떤 자신의 어떤 플레이나 어떤 실력을 완전히 육바닥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좀 죽어도 그지런히 하면서 하시면 뭐 메카닉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 굉장히 그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많아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서 가드가 언제 가드 어떻게 이 가드를 어떻게 얼마나 버틸까 진짜. 자, 일단 위험한 구간은 다 지나갔고요. 자, 위험한 구간 다 지나갔고 오케이 퍼펙트 가자. 그럼 에너지 안 나왔나? 아, 에너지 나왔네. 좋아요. 에너지 먹어주고. 오케이. 자, 여러분, 퍼펙트로 보스 잡는 거. 자, 막판 보스입니다.
이따위로 생겼어요. 이따위로 생겼는데, 자, 방식이 있어요. 그냥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V별로. 자, V별로. 일단 대가리부터 먼저 공격해주고. 왜냐면 이게 각자 따로 넣기 때문에, 한 번에 공격하면 얘네들이 공격이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잡기 힘들어요. 삼삼님 어서오세요. 자, 본크인 하시는 분, 보자. 원래 그 전에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개수 분. 동네 아저씨님이라고. 이것만 한, 그니까, 방송할 때 요것만 해. 요 게임만 해, 요 게임만. 키면. 그분 아예 무기를 다 줘요. 뭐 드릴이든, 뭐, 체인스파든 막 다 줘요. 그냥 싹 다 주면서도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 게임에 목숨을 거신 분 있거든요. 예. 정말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 그분에 비하면 제발이 핀데, 그분이 요즘에 그분이 내가 알기로 방송 접었어요. 그 방송 접으신 것 같아요. 왜 웃으시죠? 갑자기 왜 웃으시지? 웃긴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제가 하고 있는 그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지? 아 이게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탱크 바퀴 이거 무기는 뭐지? 아니 아니 트레드 그래 트레드 지금 제가 지고 지금 제가 지금 바퀴 탱크 바퀴가 트레드라 부르거든요. 요걸로 보스를 시키자고. 이게 파워가 장난 아니야. 트레드. 원리만 하면 같아요. 맞방어스는 원리만 하면 오시면 제가 한 대도 안 맞았죠. 그렇다고 내가 무기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저 밑에 하단에 있는 그 뭐지? 저 무기 뭐라고. 네, 끝났네요. 자, 이제 최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스 최영식 있겠습니다. 저 보스 지금 눈 파르르 떨리는 거 보이죠? 자, 최영식. 하나, 둘, 셋! 어우, 깔끔하게 막판 보스를 이렇게 퍼펙트를 잡았네요. 기분 좋네. 아, 붕어님, 맞다, 붕어님 영상 보니까 킹 오브 드래곤즈 할 때 왜 무기 다 안 드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마 엘프로 플레이 할 때, 제가 아마 엘프로 플레이 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맞죠? 그게 엘프죠? 그 플레이 영상이. 그 엘프를 할 때는 왜 그렇게 하냐면, 어차피 제가, 그게 법사로요? 아, 법사를 할 때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내가 무기를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레벨 5 지팡이가 있어요. 그 불 나오는. 그 라이터, 그니까 공격하면 그 라이터 불처럼
하면서 이렇게 불나가는 그 마법 있어요. 그 노란색 마법. 그게 아마 레벨 5 마법일 거예요. 5 마법 지팡이. 네. 일단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먹게 되면 마법은 세요. 센데 공격이 다 나니트를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마법을 그 마법 같은 경우에는 보스한테 때리면 따다다다 맞으면 따다다다다 이래 들어가는데 다른 공격은 딱 이래 들어가. 그러면 보스 때릴 때 보스 잡을 때 보면 공격할 때 보면 500점, 뭐 700점, 1000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고 한 방 맞을 때마다. 근데 불지팡이 아까 말했던 그 오지팡이 때리면 한 번에 뭐 4000점, 5000점 이래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풀레벨 지팡이 먹으면 1000점 이래밖에 안 올라가고 나중에 가면 점수가 확 벌어져요. 근데 물론 그 나중에 나오는 그 좋은 그러니까 고레벨의 지팡이를 먹어야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레벨이 안 올라. 피통이 안 늘어나요. 점수도 안 늘어나고 나름 컨트롤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름 그 뭐 패턴하고 컨트롤에는 아 얘네들 안 맞고 자신 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확신도 없는데 아니 무슨 독고다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미친 짓이죠. 나름 아 쟤네들 어떻게 나온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9판하고 12판 말고는 딱히 막 무서운 스테이지가 없어요. 법살할 때는 9판하고 12판 빼고는 9판하고 12판이 뭐냐면 그 다크나이트 흑기사 나온 데 있잖아요. 9판 같은 경우에 한 명 나오고 12판 같은 게 두 명 나옵니다. 아시죠? 거기 말고 딱히 무서운 데가 없어요. 6천 몇만원님 약속 지키셔야죠. 진짜 여러 팬이 아니라 여러 팬 되셔야죠. 지금 노 팬이잖아. 그냥 지금 녹색이잖아. 빨간색이 돼야죠. 아 저분이 약속 저랑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12월이죠. 12월하고 4일 지났네. 그 12월 됐을 때 저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월 말에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더 쏘고 싶은데 지금 카드가 막혀있다고 한도 초과가 되어있어가지고 더 쏘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 이, 지금 이거 이만큼 준거라도 많으니까 안 써도 된다고. 그냥 편하게 놀러오라 하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많은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다음달 그러니까 지금 11월달이죠 12월달이 되면 제가 1000개 이상 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12월달이에요 어떡하시겠습니까. 6100만원님 저는 이번 달 안에가 이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음 달 되면 그냥 쏜다고. 예, 약속 지키셔야죠. 12월이 안 끝난 게 아니라 12월 달 아니요 제가 저런 걸 농락 당하지 않습니다. 농락 당하지 않은 농락 당하는 거 오히려 여러분들이 농락 당하지. 무슨 잡영어야. 영어 읽을 줄 저분 웃긴 게 영어 읽을 줄 몰라요. 미스자키님은 읽을 줄 모르니까 잠영을 쉬택 하는 거예요. 저분 참고로 뭐 자기 말로는 뭐 아까 뭐라고 했지 원광 보건대학교 그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래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 그리고 나이가 저분 웃기게 나이가 고무줄로 변해. 오늘 몇 살입니까 오늘? 빈님 오늘 몇 살이에요? 저 그 맨 처음 얘기할 때 29살 그저께 얘기할 때 31살 그리고 얼마 전에 32살 오늘 몇 살입니까? 오늘 몇 살이에요? 궁금하네. 오늘 몇 살입니까? 궁금하네요. 오늘 한 몇 살? 오늘 그냥 인심수 한 34살?